겁니다. 이분은 깡통 하나로 품바게를 예, 섭렵하신 분이에요. 네, 말 그대로 깡통 부모님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시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깡통! 어머니, 아이시네. 어디 가는디요? 오늘 여기 시에서 효잔치가 있다 해요. 어머니 한번 호강시켜 드리라고 해요. 아이고 다리야, 천천히 걸어가. 이미 다리 아파 죽겠어. 아이 빨리 어디서? 너도 늙어봐 이놈아, 빨리 걸어가겠냐. 아이 빨리 오란 말이요. 어머니 왜 그래야? 힘들어. 힘들다 이놈아. 그러면 아들 등에 업힐라. 나를 업는다고? 어 그래, 그럼 업어봐. 지금 어디서? 아이고 오랜만에 아들 때문에 호강하고 그래. 여자들은 나이 들면 오줌이 자주 마려운 법이요. 아, 그렇나? 많이 무거워? 많이 무겁다. 내가 더 불편하다 이 새끼야. 어머니 왜 그래? 아들한테 이 새끼가 먹고. 그럼 아들한테 욕해지. 그럼 너가 기분 좋다. 좋다. 사람들 막 모았네. 아들이 엄마 뭔가 처음 보여? 자 누구고 자? 누구? 저 춘삼이 아니가? 내 눈에는 안 보이지? 아, 어머니 저기 서 있는 저 많이 본 사람 많이 어머니? 아 우리 옆집 살던 팔도네. 팔도? 응, 팔도 아니요. 그 위에 형도 있지? 그래, 머리도 잘하고. 구도라고. 구도라고. 네. 아니요 어머니, 구도 아니요. 구도 아니요? 네. 아, 10도인가? 아, 어머니 10도가 봐요. 10도. 10도. 예, 그래. 내가 어디 안 들렸을 것 같네.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죄송해요. 아이고. 어머니를 갖다 내리러 내리러. 아유 어머니 집하게 내 가져올게요. 집하게. 아들 한번 데리고 와서 호강 시켜주려나 했지. 아유 어머니 일 오세요. 저 집하게. 아이고 내 핸드백도 다 망가졌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많이 유명하신가 봐요. 엄마가 유명할 게 뭐 있어. 누가 하자라 그러나. 네 어머니는 늙어서도 다 알아본 것 같다. 그치? 내가 오늘 아들 때문에 이렇게 호강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즐깁시다. 어머니, 네, 오늘 이렇게 효잔치에 여기 내 왔으니 내 어머니 좋아하는 노래 한번 올려드릴게요. 좋지. 이 못난 자식, 이 못난 자식 얼마나 이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그래 그럼 놀아봐. 아직 안 놀아 어머니. 왜 그래야? 혹시 남자를 찾아보는겨? 시집갈라. 아이고
어머니 그 나이에서도 시집 가려고 그래요. 예. 어머니. 왜 그래야? 이자 이 아들을 믿고 기다리소. 그동안 어머니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 이제 이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제 무엇이든 다 해드립니다, 아버지. 그래. 그동안 열심히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 지금 제 통장에 60억 들었어요, 어머니. 돈 자랑은 하지 마라, 이 새끼야. 고동만 들어와. 아유, 어머니.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 제 통장에 돈 보셨잖아요. 못 봤어요. 여러분들도 내 부모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저 세상 속에 가시기 전에 우리 모두 제 어머니한테 자랑하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어머니 어디 가요? 네, 오늘 여기서 초대받아가지고 내 어머니를 위해서 노래 한번 하려고. 어머니를 위해서? 네. 그래 놀아봐. 한번 놀아볼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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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해드려요.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네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노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저 90이 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네, 노래 한번 뽑으려는데 여쪽에 오신 분 여러분들 됐나? 이게 뭐고? 어머니 그때 진다가 며느리인가봐요. 며느라! 뒷모습. 며느라! 며느리가 하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모르겠네. 아니 이거 어머니인 줄 알고요? 나는 한 것도 없는지 돈 받아야 되거든. 야야야 돈이라는 건 자식도 못 믿는 게 바꿔야지. 어머니! 응? 꽃다발 받으시오. 그래 구멍구멍 구려 쳐자. 네 제가 오늘 며느리 모셔올게. 내 어머니를 위해서 노래 한번 하랍니다. 대다! 아까 소개를 제가 어머니 에? 돈 받으러 가있어. 뭔 일이야? 시간이 없어. 빨리 가있어. 빨리 가있어 빨리. 그만큼만 그래. 또 줄 사람 없나? 그런데 주인공은 난데 왜 우리 엄마한테 돈을 자꾸 주는 거예요? 얼른 놀아봐라. 네, 경상도 대표로 왔습니다. 사회자님이 전라도 대표라고 그러는데 경상도 대표. 혹시 경상도에서 오신 분? 자 그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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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된다 그럼 이제 갑시다. 내가 된다 그러면 됐다 이 새끼야 해라. 된다. 이게요 S급 반도체에 칩이 들어서 목소리가 어쩌면 음악이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된다.
알고 있는 거지. 어머니 고생하셨어. 이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 오늘 여기 같이 함께 놀러 왔는데 즐거웠어요 어머니? 즐겁지 즐겁지. 아이고 즐겁긴 한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아이고 내가 수술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뛰어서 이거. 어머니 어떻게 해야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거 괜찮아요? 그럼 뭐 이쁜 수술도 수술이 갔니. 아. 그러나 내는 어머니 효단치 오셨잖아요. 내가 어머니한테 노래 한곡 하라는데 어머니 한번 하실 수 있어? 내가 노래를? 아이 내 늙은이가 노래 동네 소문 다 나네. 노래야 뭐야. 우리 어머니 노래 한번 하시라고 박수. 한번 해도 될까요? 늙은이 노래 한번 들어볼래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가자. 감사합니다. 지민서
많이 고생하셨어요. 복사시키는 거. 아유, 아유. 잠깐만. 어머니. 잠깐만. 어머니, 이제 돈 챙겨가야죠. 잠깐만. 오늘 오랜만에 고기를 먹더니 저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가 나와 죽겠네. 화장실이요? 어디요? 가시는 건데. 좀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똥 누고 올게요. 어머니! 왜? 돈을 챙겨가야죠. 안 좋은 게 고민이네. 저도 얼른 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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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상도 대표. 네. 깡통 포만이 그리고 특별 출연 도망가자.